TBC가 새해 들어 마련한 물어봅시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공천 기준과 인적 쇄신, 보수 통합 방안 등을 물어봤습니다. 박석 기자입니다. 김희 씨 박석 기자입니다. 인적 쇄신에 대해서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상히 밝혀주시죠. 대구 경북에서 헌신하셨던 그런 국회의원들도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누구도 불이익을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것이 또 하나의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공천이 될 수 있도록 공관위원장과 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혁신적인 공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을 50%까지 교체하고 20대에서 40대의 젊은 정치인들 30%를 공천해서 젊은 보수 정당, 젊은 자유파 정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정현 의원이 하시는 그런 정당도 있고 또 소상공인들이 만들고 있는 정당도 있습니다. 뭐 이런 정당들도 뜻을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를 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대통합, 우리 문재인 정권과 싸우려고 하면 모두 합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부만 합치면 힘이 더 커지지 못하겠죠. 이번만큼은 압도적 총선 승리를 통해서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겠습니다. 총선 승리는 안보 대전환, 경제 대전환, 정치 대전환의 출발점입니다. 총체적 국정 대전환을 통해서 나라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다시 복원하겠습니다.